지금 조금 아까 돌봄치유 교실 카페에 검색어를 검색해달라, 없는 걸 찾아달라 그랬더니 도움반 이렇게 검색하신 선생님이 계셔요. 지금 요즘은 용어가 좀 바뀌었나 보죠. 저희 때는 특수반이라고 했거든요. 그래서 도움반과 관련된 정보를 원하시면 특수반 이렇게 검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특수반이 아이들이 우울하면 특수반을 공격하는 경우, 특수반 아이를 쟤네들만 왜 국가가 특혜를 주느냐고 공격하는 모습을 띠기도 하고요. 또 반대로 또 특수반 학생이 분노 조절이 안 돼서 일반 학생과 싸우게 되는 것도 있습니다. 또 그리고 특수반 학생이 교실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런 아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, 그런 내용도 카페에 많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로 무기력함 이렇게 말씀하셨는데, 무기력은 큰 테마죠. 그런데 무기력함에서 함을 빼시고 무기력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지도불이행이란 말을 쓰셨는데, 그거는 이제 보통 규칙에, 생활 규정에 지도불이행 이렇게 안돼 있고 지시불이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교사 지시를 불이행했을 땐 어떻게 할 것인가, 그것에 관한 매뉴얼이 역시 카페에 있습니다. 그런데 아무리 해도 찾을 수 없는 자료는 바로 자살 자료입니다. 왜냐? 자살이란 말은 네이버에서 금칙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 이 자살이, 그러나 사실은 카페에 많은 자료가 있어요. 어떻게 검색해야 자살과 자살 예방에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있을까요? 자, 채팅창에다가 네 글자입니다. 네 글자. 초성 퀴즈로 할게요. 네 글자입니다. 자살 예방과 관련된 자료를 찾으시려면 이렇게 찾으셔라. 아, 네, 맞습니다. 생명 존중이라고 찾으셔야 됩니다. 왜냐하면 이 네이버가 자살을 금칙어로 해놨기 때문입니다. 네.